밥 먹으러 왔어? 혜진아! 선배! 안녕하세요! 저 혜진의 친구 표미선이에요. 저희 예전에 지나가다가 한번 본 적 있는데. 옛날에! 기억납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투명인가요?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. 안녕, 문반장. 선생님 오셨어? 안녕하세요. 어떻게 이쪽으로 합석하실래? 저 우린 다 먹었어. 이제 그만 슬슬 일어나지. 가서 버카로 계산해 줘. 네. 메뉴 고르고 있나? 일어나자. 안녕하세요. 밖에 덥지? 너무 더워요. 아니, 너 올 줄 알았으면은 우리도 좀 늦게 올 걸 그랬다. 아니요. 이렇게 봤는데요, 뭐. 아침에 그렇게 내빼고 해장을 했냐? 지금 하려고. 오늘 질이 좋더라. 그걸로 먹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니, 근데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가이드 하기로 했나 봐요. 공지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기로 했다. 불안하시겠어. 근데 홍반장 페인은 들으셨어요? 아니, 아직. 마침 귀찮은데 잘 됐다. 치과 설명 좀 해주라. 이 내 임금 체계에 대해서. 아니, 내가 홍반장 대변인이야? 멀쩡한 입 놔두고 왜 내가 해? 말해봐. 그냥 시급제로 법정 최저임금만 주시면 돼요. 야근이랑 특근수당은 1.5배고요. 얼쑤, 잘한다. 그리고 그 외에 돈은 일절 안 받아요. 원래 좀 사람이 이상해요. 얘기가 또 왜 이상한 데로 튀어. 그리고 휴일에도 있어야 돼요. 자기가 쉬고 싶은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정 조율은 미리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? 근데 선배, 이 사람 굳이 써야 돼요? 어? 지피디, 우리 이제 가야 돼. 이제요. 선배 먼저 가보세요, 그럼. 아니, 나 다음에 맛있는 거 꼭 사줄게. 네, 꼭 다음에 사주세요. 네, 다음에 꼭 맛있는 거 사주세요. 왜 따라해? 아무 남자한테나 밥 안 얻어먹는다더니. 안 가? 네, 꼭 맛있는 거 사주세요. 휴가 좀 잘 받았네. 맛있게 드셔. 가, 빨리. 야?